메가스터디 408제 1강 2번 들어가자. 단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자, 2번 같은 경우도 선생님 봤을 때 이렇게 파란색으로 박스를 쳐놨어. 이게 순서하고 문장 넣기 충분히 나올 수 있어. 딱딱 떨어지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이글 같은 경우도 이제 배경을 쭉 설정해. 배경을 쭉 설정해서,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가지는 생각,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핑크색 부분이야. 그런데 이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주황색 부분이야. 얘가 이제 메인이라고 보면 돼. 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사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작가는 드러내고 싶어 하는 글이라고 하겠다. 자, 그럼 배경 한번 들어가 보자. 널리 퍼진 믿음. 자, 추상명사 뒤에 대시니까 동격일 거야. 얘가 어디까지 가냐면 이코노미까지 가. 어떤 믿음이냐? 환경적인 규제가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그러한 널리 퍼진 믿음이 거슬러 질수 있습니다. 거슬러 갈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1970년대로 거슬러 가질 수 있대. 그런데 이거는 1970년대를 설명하는 관계부서다. 그런데 그때 엄청나게 느려진 것, 그 성장의 어떤 저하가 was attributed to the advent. 자, 기인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성장 저하는 탓되어질 수 있습니다. 뭐의 탓으로? 바로 환경적인 규제의 출현의 탓으로 돌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70년대에 이제 경제 성장이 저하가 되는데 그 저하가 바로 환경적인 규제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이렇게 그 이유가 돌려질 수 있는 그러한 1970년대로 거슬러 간다는 거야. 자, 무슨 생각이 그렇다는 거지? 환경적인 규제가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가진다는 거였어.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여기서 이거 연결사 중요해.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렇게 들어갔어. 반면에는 언제 쓰니? 대조를 할때 쓰는 거지. 그러면 앞에 내용하고 완전히 대립되는 얘기가 나오라야 될 거야. 근데 일단 한번 보자. 중국에서 반면에 급속한 경제 성장은 has brought about 심각한 환경적인 질의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뭐한 더불어 널리 퍼진 공기 그리고 물 오염과 더불어 뭐하면서 바로 그 이거 요절이지 요절 premature death 일찍 죽는 거지. premature death 그다음에 질병 건강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자 느낌이 왔니? 이게 대립이 되는 게 느껴지니? 자 어떤 대립이 일어났지? 앞에서는 뭐라고 했어? 환경적인 규제가 경제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 그런데 on the other hand 하면서 무슨 얘기가 들어왔지? 바로 경제 성장이 어디에? 환경에 아주 심각한 질의 저하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딱 대립이 되지. 그지? 딱 대립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규제를 강조하면 경제가 성장을 안 하고 경제 성장을 강조하면 환경이 악화된다.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딱 나오잖아. 정책 이반자들은 믿습니다. 자, 뭐라고 믿어?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믿는데 뭐라고? Their dilemma. 그들의 딜레마는 선택이라고. 뭐 사이에? 바로 환경적인 질의 저하와 경제적 성장 사이의 선택이다. 자신들이 직면한 딜레마는 바로 이것이다. 왜? As they believe. 그들이 믿기 때문에. 뭐라고 믿지? 환경적인 규제는 성장에 해를 끼쳐. 하지만 환경적인 규제가 바로 환경을 유지시켜주고 생명을 구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참이둘 사이의 선택을 하는 것이 어떻다? 바로 딜레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이 주어진 이 상황이 딜레마다. 이러니까 요 부분은 사실 순수한 문장넣기 단서가 될수 있다. 자, 이게 바로 또 대부분 지금 여기서는 그 정책 이반자들이 믿는 거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믿는 상황이지. 그런데 이것은 딱 얘기하잖아. 흔히 뭐야? 흔히 held view, 잡혀지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관점입니다. 바로 위에 얘기한 이야기가. 하지만 there are those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들은 믿습니다. 뭐라고? 성장과 환경적인 질이 are not necessarily mutually exclusive.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
상호 배타적이 아니래. 위에서 언급한 얘기가 뭐야? 상호 배타적인 얘기잖아. 둘이 상호 배타적인 게 아니래. 그러니까 둘이 공존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또 뭐라고 믿느냐? 이거 병렬이다. 그 선택.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목표의 선택이 반드시 지배받지는 않는다. 뭐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교환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교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인지 아냐? 그러니까 A를 선택하면 B를 포기하고 B를 선택하면 A를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이 얘기야 이게. Trade off of some sort가.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도 있다. 이게 진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였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답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이 뭐가 되겠니? 질문이. 바로 3번밖에 안 되는 거야. 환경 보호하고 경제적인 성장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답이 나오잖아. 대부분의 사람은 공존 안 한다고 얘기하는데,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바로 답이 딱 떨어지지. 그래서 답은 3번이라고 하겠다. 자, 그래서 2번. 사실 순서 문제 괜찮았고, 그리고, 혹시 이제 빈칸 이것도 괜찮아. 근데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부분 있지. 진짜 주제라고 했던 부분. 성장과 환경적인 질이 반드시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다. 아니면 이런 부분. 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목표가 반드시 어떤 종류의 교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빈칸으로도 나오기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